네. 그 다음에 이제 464쪽에 보시면 제4절에 토지개발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영어로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토지개발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신개발 그러면 뭐 새로 짓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재개발 그러면은 새로 짓는 거예요. 때려 부시고 짓는 거예요. 때려 부시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번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 그랬는데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단순 개발인데 단순 개발 그러면은 가장 단순한 게 뭐냐? 땅 주인이 자기가 개발하는 거. 에? 그래서 단순 개발이란 토지 형질 변경 등 지주에 의한 자체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개발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단순 개발이다. 환지 방식 그랬는데 환지 그러면 땅으로 되돌려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이후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중간에 이 방식은 택지화되기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성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 중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채비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애초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되돌려주는 거죠. 공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환지 처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뭐 채비지 그런 건 공법에서 공부하세요. 예.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류한 땅, 뭐 남겨두는 땅 그런 걸 채비지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환지 방식이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3번에 매수 방식이죠. 이것도 뭐 공법에서 들으실 건데 공취법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 매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니까 매수 방식에 협의 매수 방식과 수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은 토지의 전면 매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수용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공취법은요 공공용지를 취득할 공공용지 공익 사업을 위해서 공공용지 취득할 때는 먼저 협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 협의를 안 들으면 나중에 강제 수용입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수용 방식을 겸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가로사업의 혼합 방식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환지 방식하고 매수 수용 방식을 혼합하는 거예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대상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후에 개발로 하여 환지하는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원주민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로 되돌아가는 경우겠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합동 및 신탁 개발 방식 그랬는데 이 신탁 개발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토지 개발 근간으로 신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 집행형 토지 신탁으로 봐 토지 신탁 개발로 보게 된다 그랬는데 뭐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거 어디서 설명하냐면 여기 470조 한번 가보세요. 470조 가니까 토지 신탁 그래서 뭐 개발 신탁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여기 설명드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중복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써 놓은 거죠. 예. 예,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용어는 뭐 별거 없다. 단순 개발이 뭐고 환지가 뭐고 매수가 뭐고 그다음에 혼합이 뭐냐 이 정도 알면 된다. 그래서 공법에서 다 공부해요. 그거. 공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환지 방식 공부하고요, 매수 수용 방식 공부하고 공법에서는 혼합이라 안 그러고 혼용 방식이라 그래. 예, 그래서 혼용 방식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법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지. 이해하신 거죠? 예, 우리는 용어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틀리시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467쪽에 3번에 택지 공영 개발이다 그랬는데 택지 공영 개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예, 택지를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민간이요? 공공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럼 뭐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뭐 정부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땅도 깎아야 되냐? 뭐 정부가 뭐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예? 예, 뭐 향후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정부가 할 일이 지금. 예?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뭔 땅도 깎아야 되는 거야, 정부가? 왜 깎냐, 그 이야기, 왜?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왜 깎는 거냐? 우리가 공부했죠?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공부하셨나요? 정부는 어떨 때 개입한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요? 시장이 실패할 때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가져가야 이해가 쉽고 기억이 쉽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가로 1번에 여기서 딱 기억할 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1번에 부동산 공영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했는데 뭐 때문에 한다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시장의 구조적 결함 및 외부 효과의 존재에 대해 시장 기구를 통한 토지 자원의 최적 배분이 어렵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둘 다를 추구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 정부가 개발한다 하면 대량 개발이 가능하죠.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면 만 평 이상은 힘들어요. 땅값 비싸서. 근데 정부는 500만 평도 개발 가능합니다. 500만 평. 그래서 조금 큰 신도시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500만 평 정도를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면적이 크니까 도로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안 만들까요? 만들까요? 만들겠죠. 기반시설 같은 것들, 예컨대 뭐 관공서라든가 학교,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등등등. 기반시설을 안 만들까요? 만들까요? 만들겠죠. 그러니까 쾌적 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막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대량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쌀 가능성이 많겠죠.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또 정부가 개발하면 뭐 마진 많이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서민들도 내 집 사기에 부담된다고요. 조금 쉬워질 수 있다고요. 형평성이네 그건 또.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기억하시자. 네. 그 다음에 이제 468쪽에 나머지 뭐 장단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큰 4번에 민간의 개발 방식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자체 개발이다 그러면은 딱 이름이 자체 그런 걸로 봐서는 누가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남이요? 땅주인이요? 아까 말한 단순 개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까 용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이게 단순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이고,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이 방식의 장점은 개발 사업에 이게 모두 소유자 기속도 당연하지. 내 땅에다 내가 다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하고 그렇죠. 땅 주인 의도대로 가겠죠. 사업 시행의 속도도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은 사업 수탁 방식이 있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로 3번에 가시니까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지 신탁을 먼저 설명할게요. 토지 신탁. 그래서 토지 신탁이다. 또는 토지 개발 신탁이다. 또는 개발 신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탁을 이용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건데 또는 이제 개발 신탁이다. 또는 토지 개발 신탁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신탁의 삼면관계라고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아마 들어보실 것 같은데 느낌에 삼면관계에 그럼 뭐가 있느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죠. 이 셋을 신탁의 삼면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신탁이라는 거는 그 채권 표현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안 중요하지만 들어보실 거예요. 위탁자가 누구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 수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탁회사죠. 그다음에 수익자는 수익을 얻는 자인데 위탁자 자신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자기 아들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는 위탁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위탁자랑 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토지 개발 신탁은요. 이 신탁회사의 경험 또는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컨대 토지 소유자가 나는 땅은 있어요. 땅은 있는데 개발해봤던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개발 자금도 없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땅을 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신탁회사에 야, 내 땅 좀 개발해 줄래? 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개발하는 거죠. 예컨대 신탁회사 넘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탁회사가 시공사를 선정해요.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물론 건축비는 신탁사가 주죠. 건축자금 조달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양처분을 합니다.
분양 처분을 해가지고 먼저 신탁회사 수수료를 먼저 가져가요. 아, 신탁 수수료를 가져간 다음에 남는 건 전부 다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하는 목적으로 계약하는 걸 토지신탁 계약이라 한다. 그럴 때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탁 계약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진짜로 소유권을 넘긴다고요? 형식적으로 넘긴다고요?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하셨으니까 뭐 이제 다 아시겠죠?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적는 게 이제 갑구이고,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적는 게 을구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갑구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 갑구에 보면. 네. 뭐라고 돼 있느냐? 네, 순위번호가 있죠? 순위번호 1번 그러면 이제 보존등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2번 그러면 이제 이전등기겠죠. 그래서 이전등기가 뭐 쭉 몇 번 넘어오다가 4번에 와가지고 이전등기의 형태를 띄는데 등기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전등기인데 누구한테 이전했냐? 신탁회사에다가. 그래서 등기원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신탁계약에 의한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 계약에 의한 등기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주인은 아직도 옛날에 넘겼던 이 갑이라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을, 신탁회사라고요? 아니고, 진짜는 갑이라고요? 진짜는 갑이야. 갑인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만 이전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신탁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럴 때 왜 그러면 이걸 소유권을 넘기느냐? 당연하죠. 아까 신탁회사가 뭘 한다 그랬느냐? 토지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신고서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소유권이 안 넘어와야 되겠어요? 넘어와야 되겠어요? 넘어와야, 그죠? 그래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분양해서, 그 분양 수익의 대부분은, 뭐, 물론 공사비는 제일 먼저 줬겠고, 수익의 대부분은 다 수익자에게 주는 겁니다. 네, 이런 걸 토지 신탁 방식이다라고 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탁 한번 읽어보죠. 참고로 이제 신탁업법에 보면은 신탁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그 다음에 개발 신탁, 담보 신탁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발 신탁이에요. 네. 신탁의 법에. 신탁업법 말고 이제 다른 쪽에 가면 이제 분양신탁이라고도 있어. 분양신탁. 분양신탁이 뭐냐면은 뭐 분양할 때 밑에 신탁회사 이름 써졌죠. 아, 보면 뭐 신탁사 있잖아요. 뭐 한국부동산신탁, 뭐 우리신탁 있잖아요. 뭐 국제신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분양수익금을 넣으면 어디 통장으로 가냐? 신탁회사 통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양만 관리해주는 신탁이야, 그게. 예, 그래서 이건 신탁업법에는 없고, 예, 분양 관련 법규에는 이제 있죠. 신탁 계약에 따라서 분양을 한다라고. 예. 그래서 그 토지 신탁 개발인데, 1번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효율적 개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개발 자금의 조달, 아까 이야기 드렸죠. 건물의 건설 또는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한 후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이전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된다고요? 형식적으로 이전, 그런 거. 그래서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 수익 증권을 여부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는 사업기관 내에 자금이 필요하면 수익증권을 활용한 담보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실무적인 거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신탁회사는요, 정확하게는 수익자에게 수익증서를 줍니다. 수익자에게. 여기는 이제 소유자에게 이랬는데 소유자가 수익자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증권을 주는데 수익증권은 그냥 통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수익증서 그 통장에다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수익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 수익증서를 담보로 돈을 대출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담보신탁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게 이제 뭐 수익증서 나와 있거든요.
어떤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뭐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뭐 주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대출이 되겠구나라고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사업위탁 방식은 다른 말로 사업수탁 방식 또는 사업위탁 방식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신탁 방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위탁 또는 사업수탁 또는 사업위탁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것도 어떤 점에서 똑같냐 하면요. 보세요. 위탁자하고 당연히 수탁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업수탁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사업위탁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겠죠. 소유자. 이 사람이 땅은 있는데 아까와 똑같아요.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개발한다고 요 위험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긴다고요. 왜? 그러니까 전문가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똑같아요. 근데 이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면 개발회사예요. 개발회사. 전문 개발자. 그래서 전문 개발자의 전문성을 이용해가지고 내 땅을 개발하는 거다 그 이야기죠.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남는 수익을 다 당연히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아까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의 이전은 없어요. 이런 거는 없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험에서는. 사업이 끝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아, 그럼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반해서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그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예, 가로 2번의 사업수탁 방식이죠. 그래서 개념 사업수탁 방식은 건물의 기획 설계에서 완성 후 관리 운영까지 사업 실시 전반을 개발자가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이다. 개발업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사업의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어 사업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소유자이다.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음번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고 소유권의 변동은 없고 건물 짓고 나면 건물의 소유권도 누구 거라고? 소유자. 그러니까 신탁하고 전혀 달라. 신탁은 건물 짓고 나면 건물의 소유권도 일단 신탁회사 거예요. 아니 아까 소유권 넘겼으니까 지가 또 자금 대출해가지고 지가 지었다며 신탁회사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분양한 다음에 수익을 싹 다 주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사업 위탁,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건 뭐 건물이건 간에 다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미음분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의 등가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의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가교환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일본 용어예요, 이거. 저는 이제 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공사비 대물 방식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되는 걸 더 좋아하는데,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등가교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 보시면 별거 없어요. 여기 이제 땅이 있는데 땅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소유자가 이제 갑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 갑이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소유자한테 왔어요. 아 이렇게 좋은 땅을 왜 놀리세요? 그 나한테 주면요. 내가 내 돈으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지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요. 뭐. 예. 아버지한테 물려받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땅 주세요. 땅만 주시면 내가 내 돈으로 건축한 다음에 내 건축비만큼만 내가 나중에 건물로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땅이 평가했더니 10억이다. 내 건축비로 이 사람은 건축업자거든요. 건축자가 건축비로 얼마를 투입했냐? 10억.
그러면 이제 둘이 전체 20억짜리 빌딩을 만드는데 반반씩 기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건물을 절반 팍 쪼개가지고 나는 건물 반 가져갈게, 그 이야기예요.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드리고 지금 이 정도의 건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제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보자고요. 민법 공부했으니까 민법용으로 보자. 이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건축비를 원래는 주고 공사를 해야죠. 예? 아, 원래는 건축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비를 준 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준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대물변제야,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건대의 조지영 교수 같은 경우는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학계론 학자들이 민법을 몰라. 법을 공부 안 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민법 모르니까 일본 걸 번역할 때 동등한 가치로 건물하고 바꾼다 해서 교환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번역을. 예,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가 또 등가 교환이기도 하고. 이해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용어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시험에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등가 교환이 꽤 나오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보니까 등가교환이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장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의 비율에 비례한 동등한 가치 등가로 교환하는 공동사업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전부 양도 부분 양도는 그 시험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신차지 방식인데 이제 여기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건데 여러분 신차지 방식 그러면 당연히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옛날에 그냥 차지 방식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냥 차지 방식이 있으니까 새로운 차지라고 지금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지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일본 법률 용어인데 빌릴 차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빌린다 그 이야기인데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건데 우리말로는 우리 법률 용어는 지상권이에요. 뭐라고요? 지상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글씨가 안 보이실라나? 소유자가 있는데 땅을 놀려. 이번에는 누가 갔냐 하면 지상권자가 예? 지상권자. 이 을은 누구라고요? 건축업자라고요? 지상권자라고요? 지상권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차지권자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 아니 그 왜 좋은 땅을 놀리세요? 그러니까 갑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마시고 뭐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맞죠? 그래서 약을 올리더라.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놀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현금으로 10억을 드릴게. 나한테 지상권 좀 설정해 주세요. 이러더라. 이놈이 현금 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도장 한 세 군데 찍으면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서류 내일 가져오세요. 돈은 일단 먼저 주고. 그러니까 돈을 한 5억을 먼저 준 거예요, 이제. 계약금 5억 물리면 뭐 지가 빼도박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현금을 10억을 팍 주고, 현금 10억. 그러고 이제 지상권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권은 민법에서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지상권자는 이 소유자를 배제해버리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개발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지상권부 건물을 분양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이 기간이, 계약 기간이 얼마예요? 정함이 없으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50대 초에 계약을 했다 쳐. 50대 초에 계약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억 다 이제 쓰고 뭐 해외여행 잘 놀다 왔어요. 벤츠도 뽑고. 그래서 잘 돈 쓰고 있는데 나중에 놀러 갔다 보니까 이 새끼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막 자재 쌓아놓고. 그래서 을한테 갑이, 야, 너 왜 그래? 남의 땅에. 그러니까. 지상권이 원래 그런 건데 변호사한테 물어봐봐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랬더니 변호사가 예,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30년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0년간 일을 박박 갈면서 을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을이 30년 뒤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건물을 내가 너무 잘 지어가지고 아직 멀쩡한데 예, 계약 한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80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갑이 계약 한 번 더 했을까요? 열 받으니까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을이 뭐라 그러느냐. 민법에서 이건 공부했을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예? 아, 그러면 건물 사든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건물 사든지 그러면 얘가 싸게 줄까요? 받을 만큼 받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되면 그 즉시 뒤지는 겁니다. 이건. 이걸 구차지 방식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신차지 방식은 뭐냐? 잘 보세요. 이 현금을 우리가 뭐라 하냐? 권리금이라 그러는데 권리금. 한 번에 주는 거 권리금. 근데 새로운 차지 방식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딱 현금을 받고 나서 30년을 기다리려니까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치 장기 임대차처럼 해마다 차지료, 지료로 대신하는 거예요. 지료로 대신한다는 건 뭐냐? 아, 물가에 따라서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수수한다고요? 아, 지료로 대신한다고요? 지료. 자,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자, 이제 차지 계약이 끝났어. 자, 지상권 계약이 끝났다. 그럼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지상권자 거예요? 소유자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무상으로 그냥 소유자한테 돌려주면 돼. 땅은. 근데 건물은?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지었으니까 지상권자가 무상이겠어요? 유상이겠어요? 유상.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토지는? 토지는 무상. 건물은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 이게 아까 말한 지상권 매수 청구죠. 유상. 이해하셨나요? 아, 뭐, 여러분, 민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 이거. 그래서, 아, 유상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인가 보다. 민법 300은 아니겠고, 벽 100 몇 조쯤 되겠네, 지상권이니까. 140 한 몇 점, 이렇게. 여러분, 조문도 기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만 놀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다. 동그라미 1번, 차지권은 우리 민법상 지상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민법제 279조구나. 그러면 이제 매수청구권은 이제 280조 뭐 근처 어디 되겠네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차지 방식은 차지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신차지 방식은 차지 계약 기간 중 차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고액의 차지료. 차지료를 차자 빼버리면 뭐예요? 지료. 예? 토지 임대료 그 이야기예요. 지료를 지불한다. 여기서 지료의 경제적 성격은 공동사업의 이익비용 형태이다. 그 다음에 3번. 차지계약 종료 시점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용어 보셨고요. 자, 넘어가셔서. 6번, 7번은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오니까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8번 투자자 모집하고 9번의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이런 건 뭐 좀 나오죠. 그래서 그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가 조합아파트처럼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자에게 일정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재건축이라는 거를 이제 도장법에 공부할 텐데 재건축이 뭐예요? 재건축. 예, 근데 옛날에 주공 아파트 5층짜리가 이제 200세대가 있었다라고 치자. 200세대. 여기는 이제 재건축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200명이 다 이제 조합원이라 치고 재건축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이거보다 적게 짓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많이 짓겠다. 예, 근데 30층으로 지어가지고 500개를 짓는다. 예, 널찍하게 지으면서. 500세대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합원 200명한테는 일단은 한 개씩 주고 남는 거 300개가 남잖아요. 300개. 이 300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인의 분양을 해요. 그걸 일반 분양이라 그러죠. 일반 분양. 그래서 일반 분양해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철거하고 건축할 때 공사비로 쓰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조합원은 재산 가치를 따져가지고 과거 지분 가치하고 새로 받는 아파트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너무 많이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라 그러는 것이고 조금 덜 가져갔으면 현금 청산 현금으로 돌려주고 이해하셨나요? 그건 계산하면 나와요. 무상 지분율이라고 몇 프로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게
나중에 공법에서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 거기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고 안 할 수도 있어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상 지분율까지 나오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런 걸 많이 따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건데 자 그러면 이 조합원들 한번 보세요 조합원들. 조합원들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헌 집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아니고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합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옛날 헌 집을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 받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아파트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파트에서 요거 대신에 새 아파트를 받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유권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지분으로 받는다 그 이야기고 일부는 아파트 안 받고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나 그냥 돈으로 주세요. 나 다른 데로 갈래. 그거는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두 번째 줄에 투자자에게는 일정의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아, 그럼 투자 수익이 뭐냐? 현금 청산이라는 이야기고 지분이 뭐냐? 아, 새 아파트 줬다 그 이야기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게 학개론식 표현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법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투자자 모집이라고 그러고.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컨소시엄이 이제 함께 여럿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을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반등이 필요하기에 여러 기업과 투자자들이 연합법인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약간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러면 현대건설 혼자 한다고요. 여러 회사가 현대건설하고 모여서 한다고요. 모여서 그래서 뭐 쏙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할 때에도 이제 여러 컨소시엄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 섹터는 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하고 저쪽 섹터는 뭐 삼성이 하고 뭐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컨소시엄은 이는 세 번째 줄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사업 위험을 여러 회사가 비협은 나눠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시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책임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앞부분 한 세 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0번 건 천천히 하기로 하고 자 477쪽으로 갑니다. 477쪽에 보니까 뭐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 제도도 이제 가끔 시험에 좀 나오고요. 요 근래에 조금 안 나와서 약간 찜찜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에 한 세 차례 연달아 나왔던 건데 개발권 양도 제도죠. 여기 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가능한 개발권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뭐 개발권 이전 제도, 뭐 이전 가능한 개발권 제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번역을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운데 잘하는 건 있죠. 일본은 새로운 학문을 가져오면 용어를 일단 먼저 결정합니다. 용어를 먼저 정해요, 자기들끼리 학자들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용어를 써요. 고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돼. 뭐, TDR 그러면 뭐 이렇게 딱딱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자들이 다 잘났어. 그러니까 모여서 용어를, 그, definition, 정의하지도 않지만, 처음에 결정도 안 하지만, 다 지 마음대로 번역해. 심지어는 남들과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지적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미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학들이 공부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용어예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운 용어가 많은데 어렵게 쓴다니까 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희 대학원에서 이제 은사 뭐 잘 찾아가지도 않지만 은사 선생님한테 이제 뭐 도대체 왜 학자들은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도 그러거든요. 자기도 막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뭐 주 선생 뭐 그런 걸 다 고민하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그런 거 말아요 그냥. 그래서 참 트랜스퍼러블 이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디벨롭먼트 라이트 그러면 개발권. 그래서 이전 가능한 개발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건데 자 여러분 그 대부분의 지역은요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공법 공부하면 하지 마라가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개발 불가능한 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도시 지역은 거의가 개발 가능한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면 개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보존녹지? 보존녹지도 20%는 개발돼요. 예. 제한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예. 그런데 특정 목적 때문에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는 데가 있어요. 보존지역. 예를 들어봐라. 광화문은 현재 30층까지 빵빵 잘 짓고 잘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건물이 30층입니다. 그래서 뭐 건물주들은 재벌이죠. 그러니까 호호하하 막 즐겁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광화문 바로 길 건너편에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근처에 효자동 같은 데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문화재 때문에 3층으로 걸려 있죠. 3층.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km 떨어졌다고요? 바로 길 건너라고요? 이게 열받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 앞에 있던 애는 옛날에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30층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3층짜리 썩은 건물 그것도 새로 짓지도 못해. 하도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오래된 건물을 짓고 있다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얼마 정도 개발 가능한 권리를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냐. 27개층만큼 활용을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쪽 보존적인 소유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열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용의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형평성 이걸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면 환경 보존이에요. 그런데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라든가 아름다운 경관 또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거죠. 또는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또는 생태계.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도로 제한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니 왜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데 나만 고생해야 되냐? 얘는 고생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하지 못한 개발권을 어떻게 하자 말이냐? 이전에서 여기서는 이용 못하지만 이전에서 다른 데서 먹어라 그 이야기예요. 개념은 대략 이해하셨나요?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갑이라고 쳐요. 갑. 요놈이 이제 A야, A. A, B, C. 잘 호호하고 잘 놀고 있는 애들이. 그런데 다행히 여기 갑이 이쪽 개발 지역에 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일단 갑은 30층까지는 그냥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돼. 허가 받고. 뭐 별도의 권리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용하지 못했던 27개층에 대한 권리를 이전 가능한 개발권으로 즉 TDR 증서로 만일 정부가 인정만 해준다면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추가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당연히 덜 억울하겠어요? 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개발권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써먹도록 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개발 가능한 지역에 땅이 없으면 어쩔 거냐? 갑이 땅이 없으면. 그런데 나는 땅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용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30층밖에 못 짓죠. 허가받고. 그런데 나는 더 짓고 싶어. 더 짓고 싶다. 한 50평 짓고 싶다. 그럴 때 원래는 못 짓는데 타인의 이전 가능한 개발권을 돈을 주고 사온다면 방금 제가 뭘 주고 사온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애한테 돈을 줬다 그 이야기예요. 돈을 지불하고 사올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추가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 못했더라도 돈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덜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된 제도예요. 요것도 시험에 한 세 차례 나왔어. 도입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요거는 미국 제도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미국 제도인데 왜 이게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냐. 이걸 도입하려고 검토를 무려 세 번씩이나 했어요. 과거 건설교통부부터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뭐 여러 번 검토를 했다 그 이야기죠. 여러 번 검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는 이제 주요 취지가 뭐냐 하면 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 지나치게 과밀 개발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개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나라는 좀 막 개발을 좀 억제하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개발을 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고 미국보다 우리가
적어도 공간 높이로는 훨씬 많이 이용한 나라예요. 용적률이 훨씬 많다고 우리가. 왜냐하면 보세요.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동네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높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 걔네는 노는 땅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일부 중심지 마천루 빼고는 다 1층이에요. 뭐 그리고 뭐 옆집 가려면 차 끌고 10분 가야 돼. 맞아요? 그 옆집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처럼 붙어있질 않아. 그러니까 걔들은 총 쏴버리는 거예요. 밤에. 과택 치면 막 쏴 죽이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놈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저놈이 테러리스트인지 이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면은 야 손들어 그래가지고 대답 안 하면 쏴버린다고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이 공간적으로 유형 굉장히 낮으니까 더 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30층이야. 거기다 30층 더 줘가지고 어쩌자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민이 개발된다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 개발권 양도제는 자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 갑의 토지 소유권은 가만 놔두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만 파는 거예요. 예,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한다. 예.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용도제권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에서만 그거 중요하죠.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3번 보니까 자 개발권 양도는 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농지 보전, 역사적 유물 보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개발을 금지하거나 고밀도 개발에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정책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공공의 직접 부담 없이 시장기구를 통해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너무 긴데 자 첫째 줄만 기억합니다. 일단 첫째 줄. 개발권 양도를 뭐 때문에 하느냐. 환경 보전이나 아니면 역사적 유물이나 아니면 아까 아름다운 경치 자연경관이나 생태계나 뭐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 이야기고. 다음에 네 번째 줄을 보죠. 아, 시장기구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한다. 그 이야기는 정부에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시장에서 갑과 을이 알아서 돈 주고 받는다고요. 알아서. 아까 을이 돈 주고 추가로 개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부는 돈 한 푼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장단점이 있는데 자 단점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또는 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한계 비용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아까 과밀 개발에 우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니까 뭐 마케팅인 걸 봐선 이제 개발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문제집. 한번 보죠. 여러분 문제집은 풀고 쉴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네. 문제집은 63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딱딱 끊어서 금융 쪽을 끊어서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문제집 63쪽이에요. 그래서 제1차례 부동산 개발인데 다음 가에서 반은 부동산 개발 과정의 각 단계이다. 순서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거랬는데 아까 아, 예, 부타금 설마 뭐 그랬죠. 첫 번째가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라.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이죠. 바. 바. 그다음에 부지 모색권 확보 부. 그다음에 타당성 나.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뭐 마케팅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죠. 거의 금융 단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예 부타 금 설만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시험에서는 두 번 나왔어요. 예, 똑같은 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니까 순서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예. 더군다나 이번에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타당성 분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으로 법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경제적이 중요하다 했어요. 틀렸네 벌써 그죠. 이번에 개발 사업의 채택
이번엔 타당성 분석 결과가 개발업자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아, 타당성 분석을 했다. 그래서 아까 수년가가 수년가를 계산했더니 얼마냐. 아, 20억이다. 20억. 이거는 0보다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뭐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타당성 분석 결과가 20억이라 하더라도 사업 주체에 따라서 이걸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개발만 했다면 100억 버는데 무슨 20억 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니 너나 해라 너나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어렵게 말하면 그런데 투자자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 봤을 때 20억이 내부 수익률로 10%라고 11%라고 치자. 11%. 그러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이 10%면은 만족하니까 투자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아, 나는 했다면 100억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50%라니까. 50%?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이 잘 나오는데 동일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업 주체에 따라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4번에 개발 사업 자체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개발업자 요구 수익률을 봐야지 그래야 비교할 수 있죠. 5번에 순영가 표준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결정 준거로 흔히 사용된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아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걸 그랬는데 동아람 1번의 시장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개발 사업 마케팅 매도 또는 임대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매도는 분양한다는 이야기고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3번에 개발 공간에 대한 임대 활동은 개발의 중간 단계부터 한다 그랬어요. 아니고 초기부터예요. 그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요. 초기. 그다음에 4번에 쇼핑센터나 대규모 사무실 건물을 중요 임차자로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어 이거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나중으로 미룬 건데 여러분 이거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종로에 가면,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동그랑땡 건물이라고 혹시 아세요? 곡세천 건물 아세요? 종로 일가에 있는데, 그 제1인행 맞은편. 예,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있는 건물이 있어요. 예, 아무튼 있어요. 예, 이제 이거 이제 고급식당이 있는데, 밥이 좀 비싸요. 한 4만원 하는데. 예, 먹으러 갔다고 후회 많이 했어요. 먹고 나왔죠. 쪽팔리니까 우리는 가면 먹어요. 가면은 먹는데 후회하죠. 집사람 갔다가 괜히 내 큰 소리 치고 왔거든요. 야, 오늘 멋진 데 한번 가자 그랬다가 후회 많이 했죠. 야, 그냥 너 혼자 먹어라. 나는 그냥 배가 부르다. 이럴까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이 국세청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 30층 됩니다. 이게. 이런 건물은요. 당연히 일단 중요 임차자가 먼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중요 임차. 이걸 이제 키테넌트라 그러는데 중요 임차자. 중요 임차자면 누구냐? 근데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가 한 다섯 개 층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삼성의 거래처들이 얘네 근처에 없으려 그럴까요? 있으려 그럴까요? 난리를 치죠. 뭐 자꾸 얼굴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군소 임차자들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얘네가 비싸게 임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가 들어가 있는 건 대단히 유익합니다. 임대하는데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장기 임차를 해요. 30년. 그리고 싸게 줘. 얘네는 부르려면 싸게 줘야 되거든요. 대신 돈은 어디서 버냐면은 이쪽에서 벌어요. 자잘한 애들한테 비싸게 받고 얘네는 2년 단위로 돌려야 돼. 계속 임대료를 올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임대 마케팅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가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네는 잘못 판단한 거지. 이 건물주는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국세청이 중요 임차자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장기 임대를 했지. 중간을 한 다섯 개층 줬거든요. 그러면은 국세청 때문에 많은 군소 임차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질문드리죠. 국세청 근처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아무도 안 들어가죠.
아주 바보죠. 계산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있죠. 예. 권수님 찾아가 아무도 안 가요. 아, 국세청은 멀리 있어야지 세무조사 나오면 어쩌려고. 예? 새끼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들려서 세무조사 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지. 예? 재산만 있으면 저런 문제가 생긴다. 사실 진작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좀 아쉽죠. 그 다음에 5번에 임대 완료 기간이 길게 되면 개발업자는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임대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자, 4번. 자,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고. 2번.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뭐 똑같은 문제를 살짝 바꿨죠. 이렇게 돼요. 3번. 자,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주거용과 상업용이 마케팅하는 방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타겟 고객도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다. 팔아먹는 방법이.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부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죠. 요즘은 의사결정을 주부들이 많이 해요. 돈은 남편이 쏘지만. 그러니까 뭐, 주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방을 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알파룸 같은 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파룸 같은 게 주로 주부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티타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서 먹으라 이야기야. 쓸데없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창고로 써도 되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뭔 쓸데가 있냐고, 서재로 해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래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부 입장에서 보진 않죠. 상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겠죠. 그래서 가시성이 있냐, 고객 적성이 뛰어난 거냐,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매출 수익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런 걸. 그 다음에 4번에 자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 계획이 요구된다. 아, 그러겠죠. 5번에 자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분양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은 일반적이다. 그러겠죠. 부동산은 개개 건물이 다 다르니까 한 개의 광고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광고할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개개 부동산마다 다른 광고가 되었죠. 5번에 자, 부동산 분석은 단계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러면 지, 시, 성, 타, 자, 동그라미 2번. 예. 6번에, 자, 부동산 분석이라는 용어 설명 중 틀린 걸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제가 그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이건 주로 지역 경제 분석 이야기예요. 주로. 이 거시적 분석이 바로 지역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3번에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한다 그래서 아까 수요 공급 분석한다 그랬고요. 4번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래서 아까 수익성을 따진다 그랬죠. 5번에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이건 공부했죠. 레일리라든가 허프 같은 것들이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했던 거다 우리가 입지에서 있죠. 그래서 6번에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7번에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오랜 설명으로 묶은 걸 했는데 거기 보시면 기업간의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따지는 것 그래서 매매 능력 이런 걸 따진다? 예, 옳은 이야기 님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제가 이거 여러 번 나왔다 그랬죠 요것만 가지고 지금 한 서너 번 써먹고 있어요. 똑같은 걸 갖고. 예. 6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그랬는데, 요건 틀린 게 좀 어려운데요. 흡수율은 미래 흡수율을 따지는 거예요. 미래. 과거가 아니고, 과거 X. 과거는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과거요. 미래에 팔릴 건지가 중요하다고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 시장의 매매 가능성을 따지는 게 흡수율이에요. 그래서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가 아니고 현재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우리 1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형 규제와 같은 사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 측면을 했는데 토지 이용 규제 그러면 공법에서 공부했던 거죠? 공법적 측면. 그 다음에 소유권 관련 그러면 공법이요 사법이요 사법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겁니다. 그거. 그다음에 미연반에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수익성을 따진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8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좋아요. 2번. 보전 재개발은 현재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런 건 이제 그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걸 그 수복 재개발, 보수 수복 재개발이에요. 뭐라고요? 수복 재개발이다. 그래서 재개발 방식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오늘 이야기 안 했죠.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틀렸고 그다음에 3번에 BOT 이것도 안 했죠. 그건 나중에 하고. 그건 옳은 질문인데 나중에. 영어만 보면 되긴 되는데 Build, Operate, Transfer에서 이제 BOT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일단 뭔가를 건축해요.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동그라미 건설 Build 했다.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자, 운영 동그라미 그게 Operate라냐 Operate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죠. 사업이 종료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그게 Transfer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한 번에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3, 4월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 3, 4월이나 5, 6월 미룰 수도 있어요. 다음에 4번에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정도로 조사하는 것 그걸 시장 분석이다 그랬는데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그랬으니까 그렇죠. 시장성 분석. 시장성. 이거는 큰 의미에서 시장 분석이라 본다면 말이 되겠지만, 4번도 좀 문제가 있는데, 시장성으로 하세요, 시장성.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또는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조사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장성. 시장성으로 하세요, 일단. 시장성 분석이다. 5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이 회복되는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뭐 공법에서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주환경 개선 또는 도시환경정비를 했는데 공법에 나온 그대로를 적어놓은 거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그건. 그래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다. 주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답을 2번하고 4번 두 개 하죠. 두 개. 예. 4번은 뭐라고요? 시장이요? 시장성이요? 시장성.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택지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걸 있는데, 동그라미 중에 공영개발은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가능케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개발하면 이익 환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영개발로 조성한 주택용지는 모두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좀 그러네. 예. 2번 일단 보류. 3번 시장기구를 통한 투자원의 최적 배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영개발의 의의가 있다. 이거는 옳은 이야기죠. 예. 3번 옳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영개발 사업의 시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옳은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보상 물론 하죠. 이번에 교통 및 통신시설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시설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 2번. 2번. 3번이 아니고 뭐라고요? 2번. 공영개발로 조성한 주택용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LH공사는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원가예요? 마진도 있겠어요? 당연히 마진이 있지. 말이 안 된 이야기지. 예, 3번은 뭐 여러분 100% 이해하고 계시죠? 시장기구를 통한 토지자원의 최적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즉 시장시편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세요. 예.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다음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에 가장 거리가 먼 거 뭐 이런 거 쉽겠죠. 이러면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시설을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실패를 보전하려고 들어간다 그랬어 국가가. 이번에 옳은 이야기죠. 이번에
등가경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하고 건물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 등가경영 맞죠? 예, 좋아요. 3번에 사업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에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고 개발 지분을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그랬는데 공유하는 게 아니고 싹 다 토지 소유자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는 그건 등가교환이에요. 예, 그래서 안 되고. 4번에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고 그거 중요하죠. 소유권이 남아있다고요? 이전된다고요? 이전되고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 그게 수익자인데 그 사람한테 수익을 배당한다. 좋아요. 5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기술분 등을 위해 법인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아까 컨소시엄이에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은 이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별도로 연합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대표가 되거나 아예 그냥 컨소시엄 이름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한두 번 나왔죠. 아까 3번이 틀린 건 뭐 보셨고. 자, 11번. 자, 부동산 개발 방식 쪽 사업 기간 동안 형식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크게 뭔데요? 소유권의 이전되는 건 신탁? 신탁. 예, 네, 3번. 그다음에 12번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하고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걸 했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자기 자금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 그러면 주인이 직접 하는 게 좋겠죠? 자체 개발. 그래야 돈을 많이 벌죠. 2번. 등가경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이다. 정확하네, 그죠? 다음에 3번. 개발신탁 또는 토지신탁 또는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양한 다음에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는 겁니다. 정확하죠? 다음에 4번에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지대가 지급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는 건물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예, 그래서 틀렸어요. 예. 5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 자 1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했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 회사가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한다는 이야기는 공동사업이다 그 이야기예요. 공동. 개발업자는 공동을 하고 공사비를 뭘로 준다고요? 돈으로 준다고요? 나중에 분양한 다음에 수익금으로 준다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익은 누구한테 계속 토지 소유자에 귀속된다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수익은. 그래서 수익은 토지 소유의 귀속이 아니고 배분한다 이렇게. 둘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자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 완성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위험이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죠. 다음에 3번에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자,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죠? 아까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 그랬죠? 신탁회사. 3번이 옳은 이야기고요. 다음에 4번에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기속 주체는 건설회사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원래 등가경영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가경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영어 두 개가 나와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 그랬죠. 그래서 이 등가경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비
분양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분양금 지급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 뭐예요? 건축업자가 자기가 충당한 공사비 10억을 원래는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준다고요? 대신 물건으로 준다고요? 그게 지금 전형적인 등가교환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이게 등가교환 방식이다 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런데 똑같은 공동사업인데 공사비를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10억 냈다. 원래 같으면 공사를 할 때 계속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해야죠. 현금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나 돈 없으니까 나중에 분양한 다음에 수익금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공사업자가, 건축업자가 그래요. 내가 분양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챙겨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소유자는 기간 중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동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사업은 등가교환과 똑같이 건축업자하고 소유자가 같이 하는 공동사업인데 수익을 혼자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하고 건축업자 간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제가 그 강의 노트에다가는 이걸 이제 좀 더 상세히 풀어놨는데 지금 들어보지 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13번 동그라미 1번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고 그건 맞아요. 이익은 소유자 귀속된다 그랬는데 아니고 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배분하더라. 수익 배분하더라 이렇게. 다음에 이제 14번에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그럴 때 첫 번째 개발 제한으로 인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그렇죠. 형평성. 이번에 초기에는 개발권 양도제가 도시역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됐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요것부터 한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존한 제도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소유권을 따로 주는 건 아니죠. 그걸 개발권으로 바꾸세요. 개발권. 개발 지역에 뭘 준다고요? 개발권.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이 갑이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쪽 개발지역에 땅을 새로 준다 그랬어요. 땅이 있다면은 추가 개발한다 그랬어요. 없으면은 팔아먹고. 그럼 이거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개발할 권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주는 거다. 그다음에 4번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공공은 돈 안 들어가죠. 5번에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상해 준다고요. 시장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이제 고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와, 문제가 너무 많죠. 예, 아무튼 조금 쉬셨다가 너무 길었는데 쉬셨다가 또 뵐게요. 예.